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황군이 돌아왔어요. 자, 다시 리턴 두 개나 챙겨왔습니다. 어떤 총이냐? 바로 세미나가 보이시나요? 빛이 좀 안 좋네. 잠깐만요. 자, 세미나 과학의 M456,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미스 웨슨 총입니다. 당시 콜트, 뭐 P38, 월터 발타로 부르죠. 월터랑 뭐 그런 애들이 있는 실정에서 아카데미에서 M456이라는 아마 맞을 거예요. 스미스 웨슨 같은 모양일 텐데 그 녀석이 나왔었죠.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걔 실탄창 해가지고 탄창을 우르르 뱉어버리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아무튼 네. 세미나 과학은 그 이후에 조금 뒤에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한 90년대에 스미스 웨슨 제일 좋았던 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감 있게 썼던 총이고 꽤나 성능도 모르겠어요. 이게 초기형인지 후기형인지 모르겠는데 성능도 꽤나 괜찮아요. 이제 초기형 후기형 나뉘는 방법은 아마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형인 것 같습니다. 같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인 것 같다 추측이죠. 네. 보면 얘는 쭈글쭈글하고 얘는 좀 덜한데 왜 두 개냐? 네, 중고나라에서 개당 만 원씩 주고 샀습니다. 비교적 구하기 쉬운 총이고요. 자, 금액을 빛이 좀 여기 어둡네요. 조금 더 밝게 하려고 했더니 빛반사가 더 심해지네요. 잠시만요. 됐다. 네. 자, 이러니까 좀 낫네. 조명을 조금 네, 조정했습니다. 네, 아무튼 보시다시피 완성품이고 상자가 뭐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거라고 검사필 적혀 있네요. 완성품이라고 적혀 있고 자, 여기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보자. 자동 탄창이 분리되는 고성능 에어건. 예. 탄창이 분리되는 거하고 고성능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데 아무튼 탄창이 분리되는 좋은 총이다. 예. 탄창 캐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탄창이 빠져나온다. 별도의 보조 탄창을 사용할 경우 더욱더 실감나는 연발 사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뭐 특징 뭐 해봤자 뭐 플라스틱 강화 ABS 포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PC 소재죠. 총신에는 정밀구기 알루미늄 파이프 실총과 같이 중량감을 주기 위한 무게추 안전 타겟과 비비탄 백발이 들어있다. 타겟은 옛날 아카데미 때부터 꼭 들어있던 타겟이 있어요. 종이로 된 타겟. 쉽게 이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타겟이 있었는데 여기에 구멍을 내야 됐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 걸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타겟이었는데 아무튼 예 시작하기 벌써 3분이 지나갔네.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총은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에 좋아하는 총이어서 진짜 스미스 웨슨 모양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콜트의 약간 고급형 같은 느낌, 콜트 459형 예, 그런 느낌도 있지만 좀 다른 느낌. 네. 스미스 앤 웨슨 뭐 조심해라 라고 적혀 있고 네. 가격은 여기 보시다시피 7,000원 네. 키트 넘버가 7,000이라고 적혀 있네. 가격이 맞을 텐데 아마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습니다. 이게 6,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아무튼 자, 어떤 놈이 둘 중에 어떤 게 블랙일까? 얘가 상태 안 좋으니까 얘가 블랙이다. 블랙 열어라. 아니군요. 자, 이게 실버네요. 실버. 자, 열어볼게요. 자, 원래 이게 구성품 전부 다 있는 건데 블랙이 구성품이 다 없었어요. 짠, 짠. 자, 보이십니까? 아주 영롱하고 예쁜 색깔. 예쁘네요. 도색이 되어 있고 부분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립 색깔도 이때 뭐 은색이니까 컬러 파트는 없죠. 여기에 이 총에 여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스티커 방식으로 돼가지고 그 금속 부품이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면 탑이 배출구 꽤나 예쁘죠. 네, 잘 나왔습니다. 뭐 그립이야 뭐 스미스 웨슨 실총도 굉장히 좋지만은 그립이야 훌륭하고요. 뭐 당시 뭐 각인 뭐 그런 개런티는 없었으니까 음각으로 각인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미스 웨슨 마크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박스아트에도 여기 여기 보시면 박스아트에도 여기는 삭제된 게 보이죠. 원래 스미스 앤 웨더슨 마크가 이 그림 있죠. 요거 요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안 박혀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박혀 있는데. 자, 탄창 캐치, 이제 탄창 캐치라고 그러는데 탄창 멈추죠. 있고 뭐 당시 해머 이런 거 재현되는 거 없었고, 여기 이게 안전장치인가요? 아무튼 얘도 몰딩입니다. 딱 봐도 그냥 몰딩이긴 한데 그냥 비교적 그냥 준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나카 방식으로 이렇게 반짤려져 있죠. 당시에 총들은 모나카 방식 통짜로 나온 거 없고 전부 다 모나카 방식이었어요. 이걸 제가 만진 게 초등학교 보자 5학년 6학년 하여튼 중학교 정도 때까지 얘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연도로 따졌을 때 91년 젠버리가 중학교 1학년이고 계산을 아무튼 예 90년 초반 네, 그때 나왔던 총입니다. 되게 깨끗하고 예쁘죠. 역시 은색이 예쁜데 중요한 건 저는 은색을 별로 원하진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블랙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용 구성품이 온전하다 보니까 자 이게 탄창이 들어가죠. 예쁘죠. 네, 바람이 푹푹 나오는데 이 파워가 상당히 당시에 셌던 걸로 기억해요. 얘 같은 경우는 후기형이라서 좀 파워는 분명히 약할 거예요. 분명히 맨 마지막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짤짤이로 나왔어요. 짤짤이로. 네, 짤짤이고 초기형 아니에요. 뭐 탄창도 꽤나 깔끔하게 나왔죠. 이 실총처럼 이렇게 실탄창이 아닌 실총처럼 이렇게 돼 있는 탄창이 좀 드물던 시대에 나왔던 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얇게 요렇게 요만하게 돼가지고 실탄창으로 거의 나오던 시절인데 이게 아카데미 거도 실탄창이었고 심지어 여기 비비립 예 죄송합니다. 비비립 부분이 이게 아예 뚫려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걸어놓고 총알을 넣어가지고 이제 탄창 이제 결합할 때 조심 안 하면 우르륵 바로 그냥 한 방에 쫙 새 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M406 실버 버전이고 박스도 굉장히 신경 썼죠. 여기 그림까지 제대로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여기 보면 탄창 아니 탄창이 아니고 이거 여분 BB탄이 들어 있어요. 그림도 예쁘죠. 한번 열어볼까요? BB 블렛. 옛날에 이때는 이런 들어있던 이런 비비탄도 비비탄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은 시절이라 이만한 거에 150발 정도 들어서 300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비싸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비탄도 거의 이걸로 그냥 썼죠. 총을 따로 한 게 아니고 예. 아, 밖이 시끄러운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께서 예. 아무튼 이 비비탄이 이런 것도 엄청 잘 예, 해가지고 잘 쓰고 주서다가 이때는 비비탄 잘 안 깨졌어요. 총이 약했나? 뭐 하여튼 이걸 다 쓰고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주워서 썼었어요. 옛날에 비쌌어요. 옛날에 네. 비비탄이 총이 6,000원인데 비비탄이 300원, 500원 했었으니까 총값에 뭐 하여튼 예, 당시 야, 당시 몇백 원이면 엄청난 돈이지. 아, 이 구성품 네. 자, 구성품 봅시다. 이게 아카데미 총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이제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런 거 하고 요런 거 하고 자 이거 이제 사용 설명서인데 일단 타겟 이거 들어있고 아 이건 총 매뉴얼이네요. 한번 살펴봅시다. 매뉴얼 별로 그렇게 그냥 뭐 사용법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장치 사용법 하고 안전장치가 있나? 안전장치가 있군요. 네. 아 이게 안전장치였네. 안전장치 거의 쓰질 않아서 자 이거 올리고 걸리고 내리고 자 빵빵 됩니다. 예. 이렇게 빵이 되고 시끌시끌합니다 밖에. 자 이걸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리고 해서 자, 표적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요. 여기 요 사이에 끼우고 여기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모양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박스에 낀 다음에 이걸 기역자로 구부려서 여기 멈치 있죠. 여기 구멍 내가지고 여기 거는 거예요. 여기 박스에다가 아무튼 걸어서 쓸 수 있는 타겟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되어 있고 타겟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총 박스에다가 이걸 붙인 다음에 여기 안에 걸어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려서 이거 꽤나 잘 쓸 법한데 이상하게 안 썼어요. 이거 이 정도 들어 있으려면 M16 아카데미 거 중간 거 이상 써야지 사야지 들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일단 화이트가 아니고 실버는 넘어가고 블랙. 예, 블랙 넘어갑시다. 블랙. 오. 아, 자, 이게 블랙이죠. 블랙은 컬러 파트 때문에 기분을 좀 잡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옛날 거예요. 까만 거 색칠 한번 해보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가지고 컬러 파트가 뭔지도 모르는 뭐 초딩 때니까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살 때부터 아마 칠이 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중고로 사가지고 얘는 좀 쓴 건지 안 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좀 더럽고 깨끗하진 않은데 자 이제 블랙일 때 모양이 조금 더 드러나죠. 좀 더 실총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게 자 짤짤이 아까 있었죠. 여기 없죠. 자 무겁습니다. 이거 무거워요. 그래서 무게추가 있는데 여기서 박스에서 설명하는 자동탄창 분리되는 고성능 에어건. 뭐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보면 자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마루이 가스건이 탄창이 이제 가스통이다 보니까 무거워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당시 실탄창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총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문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탄창이 빠지는 총은 진짜 없었어요. 좀 구형이다 보니까 파워도 얘가 조금 더 센 것 같은데 느낌상 딱 중요한 거는 이 총 제가 가지고 놀던 이 총 그대로 이건 새로 구한 거지만은 아직도 이 총 가지고 있어요. 이 꽤나 많이 가지고 놀고 했었는데도 이 구조가 어떤지는 몰라도 내부 구조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장이 안 나고 피스톤도 안 깨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정말 그대로 쓰고 있어요. 파워도 꽤나 셌기 때문에 뭐 당시 막 휴지 넣고 막 늘어뜨리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일단 아무튼 예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총이었고 외관 모양은 뭐 그림 이 박스 아트가 정말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스미스웨슨 진짜 고급지고 경찰용으로도 썼고 민소용으로도 많이 쓰는 멋진 총이죠. 모나카 방식이라서 이렇게 좌우접합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정밀도가 좋거나 그러진 않은데 당시에는 대단히 쓸만했던 총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짜자잔 여기 보면 실총과 같이 중량감을 단창 여기 여기 돼 있네 노란색으로 자 별도의 보조 탄창을 사용할 경우 글자 잘 안 보이죠? 별도의 보조 탄창을 사용할 경우 더욱 실감 나는 사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 당시 어떻게 있었냐면 이 총을 사면 사은품으로 탄창을 줬었어요. 제가 이걸 거의 처음에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왜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는데 탄창 보세요. 몇 개인가 이거는 파손된 건데 파손됐죠. 밑에가 깨져가지고 떨어졌죠. 자 이제 원래 살 때 들어있던 탄창까지 자 이렇게 쑥 이런 게 진짜 문화 충격일 정도로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진짜 자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어떡하다가 얘네들이 문구점 폐업할 때 이것들만 있는 걸 어떻게 건져가지고 이게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이거 두 개 갖고 있었어요. 요거하고 이게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 네 개는 어떤 문구점 폐업할 때 아는 그것 친구 지인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얻은 겁니다. 얘는 예, 제가 우연히 구입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손에 있네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총이 저한테 원래 쓰던 오리지널은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여기가 깨졌어요. 이게 장전할 때 장전은 되는데 이게 밀어줘야 되는데 피스톤을 여기 뒤에가 깨져 있다 보니까 못 밀어줘서 손으로 이렇게 쫙 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작동은 아직까지도 됩니다. 오리지널은
그래서 이총 내구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모양도 좋고 특히나 탄비 배출구 이렇게 고급지게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각인도 꽤 깔끔해서 스미스 웨슨이 원래 글자도 예뻐요 또 시원하게 아무튼 굉장히 잘 썼는데 자 이거를 여분 탄창이라는 게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종이 이래가지고 플라스틱 투명한 걸로 확 이렇게 찝어져가지고 여분 사은품 이래가지고 사은품 세미나 각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 총을 살 때 얘를 하나씩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문방구 이걸 뿌렸었습니다 한동안 그랬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탄창이 많아졌어요 시안하게 그래서 이것만 있었는데 이번에 얘를 하나 구하게 됐는데 운대라는 게 희한하게 이걸 살 시기에 또 이제 얘도 또 구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총이 이렇게 여러 자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색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자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색깔이 틀려서 좋죠. 은색도 처음에 은색이 있길래 검정색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그 2주? 일주일 상간에 중고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얘를 또 구입하게 됐죠. 하여튼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고 정말 기억에 정말 잘 썼던 기억이 나요. 별로 뭐 개조할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막 손대고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파워 튜닝도 할 필요도 없었고 꽤나 잘 나갔고 물론 지금 호법이 든 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근거리 파괴력은 훌륭했습니다. 진짜 비비탄 막 깨지고 이제 이렇게 깨질까지 정도는 안 돼도 만큼 정도 느낌이랄까 하여튼 되게 잘 나왔어요. 총이 되게 잘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 봐도 은색은 꽤나 예쁘네요. 이 회색 그립이 오히려 더 예쁘네. 블랙 그립보다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드는 총이고 뭐 따로 뭐 더 보여드릴 건 없고 이제 얘는 후기형이라고 제가 알려드리듯이 얘는 희한하게 짤짤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다른 애들은 여기에 웨이트가 들어있어요. 무게추가 여기 들어있어요. 파손된 거 열어보면 웨이트가 들어있는 거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자, 드릴로 한번 열어보면 알지. 간단하게. 자,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간단하게 이 안에 웨이트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두 개 들어있네. 네. 아, 그리고 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움직이니까 제가 예전에 흔들리는 소리를 없애려고 참, 종이를 여기다 살짝 넣었었군요.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 쓰던 오리지널 탄창인데 떨고 가지고 깨져가지고 어떤 일이었냐면 뭐 간단한 거죠. 여기 아래쪽 나사가 야마가 나가지고 여기 고정이 안 되고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보관하다가 지금 같으면 고칠 텐데 당시에는 뭐 능력이 안 되고 이번에 제가 잘못 만져서 여기가 한번 깨졌는데 네, 탄창은 뭐 넘어가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까지 하고 자 스미스 웨슨 M4506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총입니다. 최고의 세미나 과학의 명품들 중에 진짜 소프트 비닐 키트하고 1:35 이르코이즈 그거하고 바로 이 총 M4506 은색으로 넣을까요? 은색이 좀 더 예쁘긴 하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황군이었습니다.